오늘은 연중 34주일이죠. 1년 나흘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교회는 오늘을 성서 주간으로 기념하고 있고요.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이 나흘의 마지막 교회 달력을 지내고 있습니다. 전례적으로 연중식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는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과 또 성서 주간을 맞이해서 1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를 잘 이겨내고 이제 주님 탄생을 준비한 이 대림 시기가 일주일 안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복음 말씀을 통해서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기도 시간과 또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오늘 강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죠.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건 네 생각에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너에게 말해준 것을 되묻는 거냐? 하는 말씀하셨죠. 그러자 빌라도 나는 유다인이지 않냐? 너희 동족 그리고 수석사자들이 당신을 내게 넘기는 것이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냐? 하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란 말이요? 하고 다시 묻자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하시면서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왕의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왕이십니다. 오늘 제2독서 말씀하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의 우주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지요.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왕의 기준이 뭐예요? 왕은 바로 다스리는 것에 아주 핵심이 들어가 있죠.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왕은 다스리는 거죠.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하느님께서 다스리도록 맡겨놓으신 대표적인 인물, 대표적인 사람들을 꼽자면 세 분을 뽑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낙원을 만드시고, 그렇죠? 이 낙원을 잘 다스리도록 맡겨놓은 분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두 번째는 기원전 10세기지만요, 이스라엘의 가장 왕성하고 잘 살았던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복음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 왕,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야말로 완전한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셨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영적 우주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우주의 왕이 뭐냐?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느님께서 모든 걸다 먹고 또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마음대로 모든 걸다할수딱한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러한 것을 열매를 먹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다스림의 핵심적인 잘못은 죄는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그 구조로 볼 때는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몸 속에는 살이 있고요. 그렇죠. 몸은 살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영혼입니다. 영혼은 뭡니까?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영 삼중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몸, 영혼 그리고 영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림을 할수 없었던 죄악은 바로
마음의 영을, 영혼의 영을, 영혼의 죄를 지은 거예요. 하느님과 똑같아지고자 하는 영혼의 그런 교만들, 마음의 교만들, 생각의 교만들입니다. 몸으로는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의 교만이 하지 말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교만의 영으로, 영혼으로, 영혼의 교만으로 마음의 죄를 지었고 생각의 죄를 지어서 하느님께서 맡겨놓은 다스림을 하지 못하고 실랍을 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다윗 왕은 어떤 죄를 지었죠? 다윗 왕이야말로 지금 다윗 왕 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통일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최강대국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정말 지혜롭고 열심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는데 그 왕은 어떤 죄를 지었죠? 바로 밧세바의 그러한 그 모습을 목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육체의 죄를 지은 겁니다. 육체의 죄는 뭡니까? 몸의 죄를 지은 것이죠. 밧세바를 바라봤다고 하는 그 자체의 죄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최전선 적장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이러한 살인극의 육적인 그러한 다스림의 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아담과 하와, 몸을 다스리지 못한 다윗. 이것으로 인해서 아무리 충분한 축복을 주어서도 그 다스림의 왕의 어떤 모습을 볼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리스도 왕으로 세상에 오셨죠. 그리스도 왕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스도 왕은 항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는 영혼의 죄, 다윗은 바로 몸의 죄를 지었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몸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고요. 육적인 삶을 이끌리는 삶을 살았고 다른 거다 했다 하더라도 또 아담과 하와는 영혼의 나쁜 생각에 이끌리는 나쁜 마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는데 바로 그리스도 온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왕이 될수 있었고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적 왕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살수 있었다는 건데 영에 이끌리는 삶은 뭐냐? 바로 하느님의 뜻에 산다는 것이죠. 아버지 제 영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러 세상에 왔다. 성경 전체에서 특히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가치는 어떤 걸까요? 칸트는 성경 전체를 윤리적 지침서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윤리가라고 했거든요. 유엽시터기 간디는 성경 자체를 윤리도덕,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딱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포기와 용서의 삶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데 그분은 포기와 용서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영에 이끌려서 포기와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나쁜 영혼에 이끌리고, 그렇죠? 생각에 이끌리고, 몸에 이끌리기 때문에, 육에 이끌리기 때문에, 마음은 간절하지만 할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점에서 포기와 용서의 삶을 살았던 것은 영에 이끌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인간의 영성 안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왕을 따라 살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그대로 내가 정말 살고 포기하고 용서하고 순환하고 죽으면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설사 그것이 모자라다 하더라도 바로 직전에 회개하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와 용서는 무엇일까요? 포기는 우리가 좀 영적인 그러한 고상한 말로 포기는 비움이죠. 그리고 겸손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비우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겸손인 것이죠. 용서는 다할수 있죠. 용서는 뭡니까? 자비이고 용서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 포기와 용서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신 육화사건 성탄, 대림식이가 성탄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용서는 무엇일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다시, 그러니까 다시 눈 감는 게 아니라 용서라는 것은 본래 내가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태어나서 하느님 모습으로 닮아서 하느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구겨지고 깨지는 그러한 삶에서 다시 삶을 다시 살수 있도록 재창조하도록 불리움을 받은 것이 용서예요. 그렇게 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살도록 나를 살도록 힘을 다시 그전의 삶, 구겨졌던 이전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작년에 코로나는 코로나가 아니었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서주간을 맞이했죠. 올해는 또 성서주간에 본래 계획은 1년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필사했던 것을 이렇게 전시하고 같이 보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할 수가 없습니다. 성서주간에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가치는 바로 말씀과 성체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은요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성이 오히려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지성의 어떤 교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라고 볼수 있어요. 저걸 먹으면 하느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영적 지성의 교만이지요. 말씀은요 지성을 통하면 물론 좋지만 지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걸 필요치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음식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은 음식이거든요. 여러분, 말씀 다 이해하고 먹습니까? 말씀은 그죠? 음식은 그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으면 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음식처럼 가까이 하고 꼭꼭 씹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 소녀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서 일어났나요? 그 소리를, 일어나라는 소리를 받아들이자마자 일어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필사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음식 먹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말씀과 성체가 우리 신앙삶의 중심입니다. 성체는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성체,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체, 이두 가지가 대림시기에 우리가 또 1년, 2021년을 마무리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삼옥지표를 저는 말씀으로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그런 것을 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번 대림부터는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대림식이 주님 성탄을 기다립니다. 대림식이는 바로 하느님의 종말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 내 역사가 되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준비하는 시기이죠. 이 시기 동안에 그동안 여러분들 필사라든가 성경 읽기를 초대하고요. 또 구의 성사를 통해서 주님, 내 안에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갈고 닦는 그런 마음 안에서의 축복이 된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복합니다. 감사합니다.